안녕하십니까. 몽키댄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자, 오늘은 주니어 3탄입니다. 3탄. 2탄에서 예원이 편을 찍었죠. 그죠? 레드몽키의 둘째, 최예원 양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최예원 양이 테니스를 빠지고 사랑하게 만든 첫째, 레드몽키의 아들, 첫째 아들, 최시우 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습하고 있죠. 자, 그럼 오늘 한번 최시우 군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그럼 바로 가시죠. 시우 준비. 세게 시우,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결에 대한 것만 느끼는 거다. 너는 탁 치잖아 시우야. 봐, 아버지 봐, 여기서 이를 슥 끓는 건데. 그렇지, 여기서 슥 끓는 건데 다리에 힘을 주라고 했어. 또 준비. 뛰어가서 힘을 주고. 그렇지. 자, 짧다. 다리에 힘을 주고. 또 다리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자, 짧다. 그러면 힘을 주고. 그렇지. 짧다. 다리에 힘을 주고. 그렇지. 짧다. 좋아. 발이 자유자재로 해야 돼. 시우가 빨리 막 뛰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우 봐, 아버지가 했잖아, 공이 바운드가 되고 튀어 올라왔다가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만 치면 돼. 거기에서의 네가 여유를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야. 자, 발리 한번 해보자 이제. 발리 하는데 거기서 뭔가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그지? 자, 임팩트에 대한 감만. 자, 시우야 봐, 네가 방금 여기서 이렇게 긁었으면은 긁은 거에 대한 감만 익히는 거야. 그렇지. 아니, 짧게 말고 긁는 거에 대한 걸 한번 익혀보자. 그렇지. 약간 그 뒤에서 그래 긁으면 돼. 아니, 시우야, 치는 게 아니라 봐, 이래 긁는 거지. 다시 해볼까? 그렇지, 그렇지. 이걸 발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뒤에서 그냥 아까 포인트 끓는 것처럼 끓는 거를 그냥 익히는 거야. 다시 봐. 그렇지. 떨어지는 거에 대한 타이밍을 잡고 막 깎아도 돼. 막 깎아봐. 그렇지. 자, 거기서부터. 그렇지. 그 감을 익히는 거야. 딱 템포를 보고. 잘했어. 그렇지. 와. 자, 결에 대한 거를 그렇게. 좋아. 막 깎는 거야. 그렇지. 잘했어. 자, 자, 이제는 공을 깎지 말고 딱 잡는다, 이번에는. 자, 쉬우, 이번에는 잡는다. 아니, 그보다 더 힘있게 잡아야 되는데. 다시 이제 빠른데. 조금. 그렇지. 또 세게 찍는 게 아니야. 거의 맞춘다고. 그렇지. 잘했어. 슈, 거의 맞추는 느낌으로. 잘했어. 자, 슈야, 거의, 그렇지. 거의 맞춘다. 정확하게 맞춘다. 자, 그냥 그대로 맞춘다. 그대로 맞춘다. 좋아. 자, 슈야, 스매싱 한번 해볼까? 거기서. 자, 스매싱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 그랬지? 아니, 글로가 아니고 일로 때리는 스윙을 하라 그랬지. 자, 자, 슈야, 높게 떠도 옆에 두고 느낌을 익힌다. 다시. 높게 떠도. 좋아요. 그냥 나는 슥 친다. 그렇지. 슥 임팩트만 집중을 한다. 뭔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때리는 게 아니라 임팩트만 집중을 한다. 그렇지. 그거만 익힌다. 오케이. 다시. 좋았어. 자, 뒤로. 좋아. 또. 오케이. 또. 다시 준비. 또. 그렇지. 또. 그렇지. 또. 오케이. 또. 좋아. 또. 다시.
자, 거기서 투핸드 해볼까? 자, 시우 투핸드 그때 공 던진 느낌으로 자, 공을 뒤로 뺐다 투핸드 시우야, 투핸드 자, 공을 뒤로 뺐다가 아니, 더 멀리 던져도 돼? 어, 다시 날아가도 괜찮아? 자, 시우야 네가 공을 세게 치는데 힘을 주는데 그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가 힘을 줄 때 머리를 숙여버리면은 힘의 전달이 안 된다. 어, 네가 상체는 곧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 스윙의 회전을 빨리 하고 네가 더 힘을 주기 위해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다리 힘 쓰는 방법도 따로 배워야 되는 거야. 어, 근데 시우가 뭔가 공을 세게 치기 위해서 몸을 움츠린다? 그러면 테니스에서 힘 쓰는 방법 중에 잘못된 거야. 알겠지? 자, 최대한 시우가 몸을 숙이지 않은, 어, 그렇지. 그거야. 시우가 그렇게 해서 임팩트의 힘을 뭔가, 어, 줄 수 있다.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다시 준비. 자, 더 당겨. 시우야, 당기는 거에 대한 힘도 만들어야지. 여기에 라켓을 뺄 때 그냥 아무 힘 없이 그냥 이렇게 뺐다 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지? 모아야 쓴다. 다시 시우, 모아야 쓰는 거야. 잘해서 괜찮아. 날라가도 돼. 모아서 쓰는 거다. 오케이. 모아서 쓰는 거다. 다시. 모아서 쓰는 거다. 준비. 모아서 쓰는 거다. 시우야, 지금 뭔가 컨트롤 하는데 힘껏 뒤둘러도 돼. 공이 백핸드는 아직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네가 힘을 주는 걸 기억해야 돼. 힘을 주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 더 크게 뒤로 찬스볼 해보자. 네가 어디 위치에서 아버지 쳐야 된다고 했지? 또 최시우 너무 높아도 네가 힘을 못 줘. 가장 적당한 높이가 어디라고 했어? 그래, 너 딱 눈높이야. 거기에 초점을 딱 네가 공이 오는 걸 보란 말이야. 그지? 해봐. 일단 붙어놓고 높이를 보고. 그렇지, 그 높이가 네가 가장 치기 쉬운 높이다. 맞았어. 그렇지, 좋아. 그렇지, 시우. 다리 끝다리에 다리 힘을 딱 네가 쫓아가서 딱 요 잡을 때 힘을 줘야 된다. 힘 딱 줬다가, 그렇지, 좋아. 자, 빠지는 거야. 빠지는 거. 시우가 빠지는 건데 거기서 스플릿 스텝을 하더라도 제자리에서 저 넘어와서 탁 튕기고 들어가야 된다. 준비. 다시 미리 뛰면 안 되는데. 리버스로 시우 리버스 해봐. 그렇지, 시우야 힘을 줘야 돼. 준비 스플릿. 그렇지, 시우 준비 스플릿. 시우야 잡을 수 있다. 그렇지, 나이스 굿샷. 시우 탄력 있게. 시우 방금 발 못, 너 힘 마지막 발 디딜 때 힘을 못 줬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시우야 몇 개만 더 해보자. 오케이 됐어. 자, 시우 이번에는 짧은 거 몇 개만 더 해보자. 준비. 잘했어. 몸을 최대한 써도 돼. 돌아. 자, 그 대신 시우야 스윙의 회전은 네가 기억을 하면서. 그렇지, 스윙의 여기 높은 거에서의 자 하향 스윙이지. 하향 스윙에 대한 느낌은 네가 생각을 하면서의 그걸 만드는 거야. 시우 자식. 시우 다리 힘 안 주는데? 아니야, 무조건 세게는 아니지. 다시 해봐. 시우 자, 무조건의 세게나 잡았다가 높이를, 어, 굿샷. 네트에 걸리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 와, 어야, 와, 어야. 와, 어야. 어, 좋아. 밀리지 마. 시우야, 드롭인데. 잘했어. 시우, 준비. 짧게. 그렇지. 그래. 시우야, 면만 만들면 돼. 자, 근데 시우야, 봐. 저래 옆으로 뛰어가서 쳤는데, 공이 짧았잖아.
그럴 때 시우가 굳이 꼭 길게 치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 하라고 아버지가 드롭을 가르쳐 준 거야. 그지? 깎는 거. 네트에 걸려도 돼. 높게 떠도 되고 네가 거기에 드롭을 시도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오케이? 근데 너는 드롭을 선택하지 않았어. 아야 잘했어요. 에이 슈야 미리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준비 괜찮아? 밀리지 마. 그렇지. 좋아 준비 발 계속 힘줘서 움직여. 오케이 괜찮아 잘했어. 발을 힘줘서 봐 슈야 네가 치고 다음 아버지가 칠 때 네가 여기 스플릿 할 때부터 다리에 힘을 주란 말이야. 알겠어? 오징어냐? 준비. 슈 스텝 많이 좋아졌네. 오! 오! 야, 그거 왜 들어오는데? 아, 아버지가 옆에 빠져서. 아, 맞아, 맞아. 방금 아버지니까 그게 세이츠 차. 너 또래 애들은 그거 슬라이스로 쳐서 뜰 거야. 맞지? 아, 그럼 슈가 발리해야 되지. 잘했어. 맞아, 맞아. 판단 잘했네. 아, 야. 잘했어. 야. 자, 야. 자, 야. 잘했어. 자, 방금 전에 많이 들어갔다면, 띠면서 아버지 슬라이스 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 빨리 들어와야지. 자리 잡아야 돼. 슈야. 자, 근데, 발리 들어와서 자리 잡을 때 너가 빨리 막 뛰어 들어오려고 하면 안 된다. 상대가 칠 때는 일단 서야 돼.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 알았지? 야,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스윙을 길게 늘어지지 말고 빨리 닫아서 돌아간다. 빨리 닫아서. 잘했어. 자, 상대 짧았다. 아! 잘했어. 이 들어갔으면 자리는 끝났는데 들어갈 때가 야 이거 들어가야 뭐 나올 거 아니야. 자 야 안 갈래 집에. 야 됐어 준비해야지. 슈야 다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 네가 그래 잘 쳤으면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럼 뛰었다 어떻게 해? 삑사리 이것도 촬영이 안 나겠다. 뭔 깔끔하게 막아 들어가야 되지. 네가 자 봐 시우가 시우가 방금 상대를 앞으로 드롭을 넣어서 잘 끌어당겼잖아 그지? 그럼 친구들 뛰어가서 칠 거 아니야. 그럼 너 자리 딱 잡고 있다가 편안하게 통 치면 되는 거야. 앞으로 끌어당겼으니까. 자 시우 하나만 한번 만들어 보자 알았지? 배고프다 아이. 야 준비해 준비 계속 슈야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준비해 나 발 어 오케이 아야 그렇지 아 잘했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슈야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 자 오늘 이렇게 최시우군과 이제 레드몽키의 특훈 영상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굉장히 잘 치죠? 웬만큼 선수만큼 치는데요. 자 일단은 최시우군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3학년입니다. 3학년 치고는 10살인데 3학년 치고는 실력이 또래 선수들만큼 되는 것 같아요. 최시욱은 열심히 했나요 그동안? 네. 얼굴도 새카맣게 다 탔어요. 지금 밖에서 하도 공을 많이 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인 레드몽키님에게 공식 질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욱은 몇 살 때 테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죠? 아 우리 시우도 뭐 제가 마찬가지로 앞서 우리 예훈이 편에처럼 예, 태어날 때부터 테니스장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테니스 라켓을 뭐 걸어 다닐 때부터 라켓을 들고 다녔죠. 그러면 한 4살, 3살
정도만 2살? 네, 2살 때부터 테니스 라켓으로 막 이렇게 빨리 들고 댕겼죠. 대단합니다. 지금 오늘 특훈을 보니까 거의 웬만한 선수들만큼의 특훈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전문적인 특훈을 시우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불과 이제 한 3주 정도밖에 안 됐죠. 네, 3주밖에 안 됐는데 그게 있어요. 시우가 작년에 첫 그 레드볼 대회를 나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죠. 그래서 저는 시우가 조금 뭐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나갔는데 준우승을 했고, 네. 첫 대회 바로 나가자마자 준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회 서울에 그 바볼라 대회를 나가서 바로 우승을 내고 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테니스가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작년에 벌써 입상을 두 개를 다 해버렸죠. 그래서 성주에 가서 이제 시합을 나갔는데 선수들이 나오니까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그때 시우가 첫 패배의 맛을 거기서 제대로 느꼈죠. 아, 본선 2회전을 졌으니까. 그리고 다음 또 서울에, 부천에 있는 시합을 갔는데 거기서도 물론 2학년 때라서 5학년들하고 또 붙지만 거기서도 예, 2회전에 완전 막 내가 왔죠. 그때 이제 자기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아, 이게 자기가 첫 대회나 바로 준우승하고 두 번째 대회나 바로 우승하니까 테니스 시작이 생각했는데 패배 맛을 보고 이제 아 이게 만만하지가 않구나. 예, 그러던 도중에 이제 우연치 않게 대구에 테니스 선수인데 아카데미나 따로 개인별로 하는 선수들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컨텐츠도 이제 앞으로 소개하고 나올 텐데 그 친구들하고 우연치 않게 이제 알게 돼서 같이 훈련을 하는데 와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아버지인데 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아들이 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이제 내가 티칭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좀 하죠. 그 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체계적인 티칭을 했죠. 그 전까지는 제가 시우한테도 뭔가 테니스를 뭐 가르쳐주고 이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놀이식으로만 했죠. 지금 선수반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선수반 형들이 나와서 패배의 쓴맛을 봤는데 우승하다가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 좀 기쁘고 잘 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패배 쓴맛을 보니까 슬프고 못 치는 것 같았어요. 가족끼리는 뭔가를 가르쳐 주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운전도 남편한테는 배우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시우를 티칭을 직접 하게 생각하게 됐는지. 맞죠. 저도 사실 뭐 처음에는 또 우리 대몽이 한 두 달 정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구장에 할 때도 알려주기도 했었고 한데 시우 자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도자고 자기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대단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티칭 안에서는 저를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시우가. 그러니까 그게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우가 뭔가 좀 알려줬을 때도 뭔가 딱 집중을 하려고 하고 그냥 테니스 코트장 안에서는 시우가 아버지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뭔가 뭐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티칭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혼낼 때도 그렇고 뭐 그럴 때도 시우가 딱 집중해서 예, 잘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맡겨드렸죠. 아버지 혼낼 때 무섭지 않나요? 시우가? 네, 완전 무섭습니다. 자, 그럼 레드몽님 새벽부터 뭐 레슨 실내 레슨도 그렇고 아웃코트 야외 레슨까지 하시고 또 본업을 그렇게 하시면서 몽키 테니스에 이제 또 편집 또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굉장히 지금 포인트 테니스에도 장을 맡고 계시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아들까지 신경 쓰시느라 힘드시지는 않으신지? 사실 힘들죠. 네. 저 8시 좀 넘어서 레슨 야외 레슨을 하다가 저희가 실내 레슨 8시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레슨을 더 하고 싶으신 분들 때문에 이제 야외 레슨 우리 불몽이랑 제가 하는데 그 시간대 레슨 들어오면 불몽도 느끼지만 벌써 다리가 그죠? 막 발바닥이 쑤시잖아요, 그죠? 근데 가다가 저쪽 문에서 시우이가 들어오는 라켓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예, 힘이 납니다. 예, 아들이라도 이상하게 그렇대요. 예, 아들이라도 저 멀리서 딱 들어오면 아 쟤를 어떻게 오늘
시우를 막 2시간씩 가르쳐줘대요. 힘든다고 생각이 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우를 뒤에 올라가거든요. 제일 마지막 타이밍. 그러면 이제 제가 없는 힘까지 체력을 짜내서 하죠. 사실 제일 큰 거는 우리 그 선수 아이들이랑 훈련을 하면서 시우가 자꾸 너무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잃고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데 네, 그것 때문에 좀 요즘 좀 하루도 안 빠지고 하려고 하고 있죠. 정말 가정에 정말 충실하고 여러 가지로 가정에 충실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저도 보고 있으면 참 부러워요. 뭐 빨리 결혼을 해야 되나 빨리 결혼을 해서 해야 되나 이런 감정을 이제 대몽형과 레몽형을 보고 있으면 이런 감정도 들기도 하고 되게 한편으로는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테니스를 시키려고 하는 부모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메시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뭐 선수를 시키는 부모님의 그런 생각과 동호인을 시키는 뭐 운동을 테니스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부모들의 생각은 좀 다른데 선수 부모님들은 보면 어느 누구나 다 적극적이세요. 네, 대부분이.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을 뭔가 제가 지금 우리 시우한테 헌신하는 것처럼 선수 부모님들은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근데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 동호인 부모님들, 그러니까 아이를 처음에 취미로 뭔가 테니스를 배우게 하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좀 더 아이와 함께 테니스를 배우시거나 아니면 아이와 자꾸 테니스로 놀아줄 수 있는 좀 헌신이 상당히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그냥 헌신도 그냥 헌신이 아니라 엄청난 헌신. 그렇죠. 예,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테니스에 빠질 수 있고 테니스를 정말 좋아하게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시우군, 아버지는 시우군을 동호인 중에서 온탑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우군은 어떻게 선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나요? 선수를 해요? 네. 진짜요? 진짜요? 근데 선수를 하면 목표를 어디까지로 잡으실 건가요? 테니스 세계 1위. 테니스 세계 1위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뭐 TV나 종종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라이벌인 깡훈이가 있는데. 깡훈이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프로 선수들 나중에 프로 선수들 가면은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만날 수 있는데. 근데 깡훈이하고 만나더라도 우리는 같은 몽키 테니스 팀이죠. 어때요? 깡훈이 만나면 자신 있나요? 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네. 깡훈이한테 안 지겠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최시우군은 3학년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성장도 있고 성장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인 약간 티칭을 XI 레슨처럼 조금 들어갈 수 있게끔 촬영을 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화이팅 하고 마무리 할까요? 네. 그 전에 참 시우 좀 할 얘기 있다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위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위로 뻗어 나가야 되니까 위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몽키 테니스 화이팅!